안녕하세요, 허차민입니다. 오늘 차밍처럼 밥해 먹어요에 또 신청이 들어와서 한번 신청 들어온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주제가 SNS에 업로드하면 핵인싸가 될 만한 음식 레시피 알려주세요. 핵인싸요? 일단 요리 조건은 매운 걸잘못 드시고 양식 종류로 배워보고 싶으시고 사진 찍었을 때 정말 네가 했어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비주얼 요리, 그리고 마트에서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 자하, 이거를 배워서 올렸는데 핵인싸가 안 됐다고 저한테 항의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담비. 나는 믿음. 끝. 지금부터 시작. 저는 유튜버 허차민이고요. 일상 등등 여러 가지를 올리고 있습니다. 정믿음이라고 하고 필명은 딜립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22살 피아노 전공하고 있는 담비 같은 사람 되고 싶은 김담비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요리 주제가 SNS에서 좋아요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네. 핵인싸 요리? 네. 핵인싸 요리요? 핵인싸? 가르쳐줄 수 있는 영역입니까? 저는 좀 아싸라서. 죄송합니다. 맛도 중요한데 카메라로 찍었을 때 사람들이 와 이거 뭐야? 와 이거 진짜 집에서 만든 거야? 비주얼이 네. 풍성한 느낌의 관심 많이 받을 수 있는 관심 관종 관심 좋아하는 이렇게 제 스냅 사진 올리기도 하고 아 이거 이게 진짜 관종이죠. 카페 가서 이런 거 인테리어 찍어놓기도 하고. 프리타타라고 아십니까? 뭔가 이름이 힙한데요. 약간 계란 오믈렛 팬케이크 좀 비슷한 그런 요리예요. 되게 간단하고 냉장고에 뭔가 야채가 많이 남았을 때도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오믈렛은 속재료가 감춰져 있어서 가리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밖으로 보여서 여러 가지 색감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좀 비주얼 푸드로 오믈렛보다 오히려는 프리타타가 더 좋죠. 프리타타. 네. 프리타타. 프리타타. 예. 프리타타라고. 가리 잘 잡는다. 씨 부분이랑 꼭지랑 같이 이렇게 동그랗게 파내는 느낌으로. 슉슉. 그쵸 그쵸. 요 정도 사이즈로 자를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먼저. 요리를 집에서 좀 해 드시는 편이에요? 한식 위주로 먹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집밥 먹고 싶을 때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이 버섯들이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 식감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뭔지 알죠? 요렇게 자르면 좀 약간 관자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저 그래서 요렇게 자르는 걸좀 좋아해요. 원하는 사이즈로 자르면 돼요. 어디가? 반으로만 자르고 명란을 빌리프 정님께서 양념이 없는 경우엔 안 씻어도 되는데 이렇게 빨갛게 양념이 있으면은 물로 그냥 흐르는 물에 조금 씻어주면 돼요. 씻어주면 돼요. 명란젓을 껍질에서 이렇게 쭉쭉 짜주시면 돼요. 계란은 한 3개 쓰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어중뜨게 말하기. 3개 정도? 정도? 2, 3개? 오, 깨고 소금 간을 할 건데 한 꼬집이라고 하지요? 네. 포크 정도도 충분히 이렇게 돌돌돌돌돌돌 해서 풀어줘. 약간 주워들은 상식인데 W 모양을 그으면서 이렇게 저으면은 잘 섞인다고 하더라고요. W?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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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큰술 정도. 하나, 둘. 데코용으로 쓸 명란을 좀 남겨놓고 이 정도? 젓갈이니까 어느 정도 간도 돼 있을 거예요. 포크로 젓갈을 명란젓을 누르면서 알갱이가 너무 뭉치지 않게만 해주면 돼요. 이 계란 비린내가 좀 날 수 있으니까 후추로 좀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넣고 싶은 만큼만 넣으라고 했다. 되게 좋아하시네요. 뿌리시고 보자. 얼마나 뿌리나 보자. 친하게 지낼 맞죠? 수 있겠네요. 그래요? 약불로 넣고 버터를 버터 대충 이렇게 동글동글 돌리고. 네. 버터 약간 자글자글 할 때 재료는 한 번에 넣어도 되는데 만일에 뭐 감자나 이런 좀 단단한 게 들어갔으면 단단한 거부터 무른 순서로 볶아주면 돼요. 뒤적뒤적 하면서 버터 향을 익혀주면 돼요.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나요.
짜게 드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단 걸 좋아하세요? 저는 단짠 좋아해요. 단짠? 저는 이 칙 하는 소리가 너무 좋아요. 들리나요? 네. 똑같은 소리? 이런 애들이 너무 웃기지 않을 정도로만 돼질 수 있으니까. 맞아, 돼질 수 있으니까 돼지지 않게. 한 3개만 빼놓읍시다. 위치를 잡아줄 애들을 초록색도 한 3개 빼놓고. 오늘은 비주얼 푸드. 비주얼 푸드니까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지. 최대한 맞추고, 최대한 파란색이 안 보이게. 자, 그러면 대충 이렇게 좀 자리를 잘 잡아줘요. 너무 지들끼리 뭉쳐있지 않게. 버섯끼리만 너무 많이 있지 않게. 계란물을 부어줘요. 익은 애들을 위치를 살짝 잡아주는 거죠. 너무 텅 비지 않게. 이렇게 덮어놓고, 그럼 우리가 그 사이에 아보카도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으면 뭔가 시간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겠죠? 팁이 있다면 좀 칼을 세워서 어느 정도 잘라놓고 해도 되고, 아니면 반대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자르면 눌리지 않고. 저는 일단 빵을 썰 테니까. 나는 떡을 썰 테니. 빵을 썰 테니. 아보카도를 썰거라. 까보기 전까지는 좀 잘 들어갈 때. 돌려볼까요? 진실의 돌리기. 자, 그러면 씨앗을 제가 제거를 할게요. 오! 깔끔하다. 좋다. 더 잘 익으면 네. 더 호로록 벗겨줘요. 최대한 깔끔하다. 상하게 하지 않으려는. 됐다. 아주 얇게 썰수록 네. 예쁘게 보일 수 있어요. 네. 누르면 직각으로 자르면 눌리게 되니까. 이렇게. 네, 살짝 밀면서 썰면 돼요. 파괴하지 말고. 얇게. 비주얼을 위해서. 얘는 어디서 나온 친구지? 일부러 먹으려고 그런 거. 어떻게 알았지? 잘하고 있는 거죠?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네. 좀 껴주고 옆으로 살살살살 눌러서 펼쳐주는 거예요. 살살. 프리터트 한번 체크할까요? 네. 살짝. 오. 얘는 진짜 이제 좋다. 그만 익혀도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익으면 될 것 같은 느낌? 먹을 컵에 이 정도만 은근히 또 많이 들어가야 돼요. 천천히 공들여서 살살. 이 상태에서 네. 젖지 않고 1분 정도를 전자레인지에 돌려주시면 됩니다. 확인하면서. 약간 인기가요적 뭔지 알죠? 계란 상태를 확인하라 그랬더니. 좋아요 좋아요. 딱이에요. 됐다, 그죠? 됐다. 이 정도면 딱 잘 된 것입니다. 오. 이 전자레인지로 튀어나오게. 그치 그치. 아, 실용성 전혀 없게. 골치. 어렵다. 겸성. 네. 겸성 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주세요. 웃기지 마세요. 할 수 있다. 오. 골치. 대박이다. 소금만 살짝. 살짝. 방울토마토로 부리 만들고 후추 묻히면 닭 될 것 같아. 귀엽겠다. 귀엽겠다. 해볼까요? 해볼까요? 닭 플레이팅을. 자, 이렇게 넣으면. 이 정도로 동물농장 비주얼의 샌드위치가 완성됐습니다. 살짝 볼까요? 일단 닭도 보여. 닭 좀 닭 먼저. 꼬표. 토끼는 어떤 소리를? 깡총. 깡총. 귀엽다. 잠깐만요. 이걸 뒤집어서. 네, 대고 이걸 잡고 그대로. 그렇지. 하나, 이번엔 둘 셋. 빨리 이거 후라이팬 손을 여기 잡으세요. 손바닥 웰던 구이 되세요. 조심하시고요. 하나 둘 셋. 하! 오! 그렇지 요렇게. 오 엄청 예쁘게 잘 됐어요. 네. 네, 이렇게 지금 토마토가 쓰니까 이것도 네 이렇게 조금 끝부터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쓰는 식으로 하면 좀 안 으깨질 거예요. 예, 저 이미 으깨졌어요. 사실 이 프리타타가 이탈리아 음식이잖아요. 그 전날 먹고 남은 것들을 모아서 계란으로 응고시켜가지고 이렇게 먹는 게 시초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약간 남는 반찬이나 그 풀떼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오징어 젓갈. 근데 너무 약간 괜찮을지도? 괜찮을 것 같을지도? 자, 얹고 플레이팅은 사실 자기만의 또 느낌이 있는 거긴 한데, 명란을 얹어줄 때 네. 조금 그 생와사비, 초밥집에서 나오는 생와사비처럼 옆에. 동산처럼 만들어서 비주얼을 내야겠다 싶을 때는 갈고
찝어서 네. 모양을 살짝 내서 뿌려주거든요. 일자로 솔솔솔솔솔솔 뿌려주기도 하고 네. 고슬고슬 생각했던 그 취향 존중 그러면 완성이에요. 두 가지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네. 그럼 사진을 또 경건하게 찍어볼까요 우리? 이거 공중샷으로 찍었던 항공샷 전에 약간 맞아, 앞에서 기회를 날리는 약간 느낌. 난 인물 사진 모드로. 귀여워. 아 팔로워요. 지금 그림 잡는 거 기다리고. 아 좋아. 아 귀엽다 이거 봐요. 오 잘 나왔다. 잘 나왔다. 포착 잘하는데요. 네 시작. 어 익은 거 같은데. 아 이게 뭐? 어 감독란이다. 와. 얼마 나오지 않았잖아. 이게 뭐? 아. 분명 이번엔 살아 있을 거예요. 가겠습니다. 감동남. 감동이야. 아 근데 나름 크림이에요. 흐르진 않았지만. 자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 이제 네. 뭐 먹어볼까요? 영상은 망했지만. 근데 요즘엔 약간 당연한 뻔하게 터지는 거 말고 막 진짜 예쁘게 보여주려고 하다가 커피잔 쓰러지고 쏟고 안 나오고 이런 게 조회수가 진짜 감성. 높아요. 되게 긍정적이다.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오셨어요? 되게 긍정적이신데. 그래서 그냥 각자 올려서 도랑. 맛있어. 우리 프리타타도 먹어볼까요? 네. 명란을 살짝. 이거 진짜 맛있어. 명란. 이거 맛있다. 이거 맛있다. 잘 어울린다. 오. 인스타에서 유명한 곳에 가면 비싼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브런치나 이런 카페를 가면 그냥 집에서 사놓고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고 또 누구 놀러 왔을 때 그쵸, 대접하기도 그쵸. 예쁘고 맛도 있는 음식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예스! 진짜 맛있어. 성공이야. 비주얼은 만족스럽나요? 오늘 밤에 좀 누워서 보정하고 그다음에 이틀 정도 지켜봤다가 직접 만든 요리도 이제 인스타 피드에서 볼 수 있는 건가요? 드디어 예쁘면? 예쁘면? 전 오늘 어땠어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또 기본기가 있어서 그렇게 막 걱정할 필요 없이 너무 잘 따라와줘서 좋았어요. 이 담비님은 저기 달걀 같은 사람이에요. 아 왜냐면 저게 좀 질리지도 않고 되게 변화무쌍. 저게 되게 평범한 것 같으면서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달걀 같은 생각. 어쩜 갖다 붙이기가 진짜 갖다 붙이기 박사님이야. 지금 한 와 2,000명 네 2,000 목표하는 숫자 같은 게 있나요? 발로 그런 건 정해지지 않았지만 뒤에 K를 달고 싶다. 네, 네, 제 K를 달아보고 싶다. 네. 아 약간 간지나는 K. 난 K 있어요. 저 한 번만 태그 해주세요. 오늘 하는 거 봐서요. 이걸로 뭐 알겠습니다. 뭐 일단 뭐 넣어놓고 그냥 나중에 생각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